배치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십니다. 정승진입니다. 라이트 팀은 아마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오비제 현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이씨. 어, 뭔가 뭐야? 정확히 만졌어. 이 귀딱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여기다 헤어나올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규란 함께 즐겨보실까요? 내가 이 노래 나와야 되는데 노래 깔아주세요. 저 노래 틀은 척 You know 사실은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을 진짜요? 새고 왔어요. 정말요? 여기서 네.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인생에서 처음으로 렌즈를 꼈습니다. 와. 네, 여기는 소리바다 현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리바다 어워즈 첫 번째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지만 받게 된다면 정말 정말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 카페 가기 전. 왜 블루 카페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카펫이 블루 색깔이어서 블루 카펫. 네.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레드 카펫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소리바다 바다를 뜻하겠는데 블루 카펫이잖아요. 네, 저희는 레드 카펫이 아니고 블루 카펫. 블루 카펫 처음입니다. 맞죠? 소리바다의 상징적인 색깔이 블루라서. 맞아요. 레드카펫이고 블루카펫이고 호주 어떤거예요? 포인트가 이 서스펜더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는 호주 형을 보여주세요. 전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손을 보여주세요. 네, 저희 블루카펫 네 맞습니다. 레드카펫이 아닌 블루카펫. 블루 제 눈이 뿌연 건지 날씨가 뿌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밥 먹을 사람. 지금 빨리. 지금 시간 지금 아직 못 먹어. 저 배고파요. 주황님이 도라에몽을 획득하였습니다. 끼를 옆에서 보다가 젖었어요. 인이어 테이프 주세요. 지금 빨리 붙여야 돼. 시간 없다. 인이어 테이프 빨리 붙여. 야, 놀래죠. 죄송합니다. 화이팅! 가자! 2018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신한유 루트상 더보이즈 이제부터 10년을 함께 더보이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소리바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더보이즈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신인상 렛츠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저희 더보이즈가 받는 영광입니다. 2018 소리바다 더보이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입니다. 현재 더보이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펄스 화보 촬영을 하러 왔는데 오늘 특별하게 땅콩 호두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하는 촬영이에요. 호두는 너무 많이 컸어요. 고기 너무 뭐야 왜 그래? 좀 더 미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저랑 커플입니다. 저랑도 커플이에요. 뽀용. 저랑 커플입니다. 이리와. 괜찮아, 괜찮아. 복실복실하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크림이에요. 안녕. 레드. 레드. 옳지. 그리고 이전에 꼬리 흔드는 거 봐. 이 강아지 이름은 해남입니다. 해남. 제가 해남에서 발견돼가지고 해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해남아, 해남 갈래? 지금 약간 겁먹었어요. 저희 호두와 땅콩이랑은 다른. 호두와 땅콩이랑은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그 얌전한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춘이요. 춘아. 춘아. 춘입니다. 춘. 자기 이름을 알아요, 이분들은. 귀여워요. 춘아. 고급지게 생겼어요. 왜 땅콩 호두랑 다르게 얌전합니다. 귀엽죠. 몇 살이에요? 춘이는 한 살 안 됐어요. 아, 그렇지. 눈을 마주치고. 들어볼까요? 어구! 해남아! 해남이!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해서 재밌네요.
걱정 없이 껏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즐기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비분들은 무슨 노래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지 정말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또 이제 오늘 이게 쇼케이스가 끝나면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엠넷 사전 녹화를 하거든요. 사전 녹화에 또 우리 더비분들이 날 새고 오실 텐데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무대 자신 있습니다. Right here.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자신 있어요. 자신 있고요. 또 무대를 뒤집어 놓도록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저희의 첫 싱글 앨범 The Sphere 쇼케이스 하죠. 이번에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드디어 지킬게 안무를 공개합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빠이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로 오세요. 드디어 저희 사랑스러운 더비들을 만납니다. The boys right here. 네,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좀 있으면 저희 더비분들한테 훈훈한 땅콩이를 공개하는 거예요. 좀 이따 봐요. 더 스피어입니다. 더 스피어 표현할 수 있는 더보이즈 다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파이팅 있게 말도 잘하고 하나 둘 셋 Right here!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스프링이 엉켜버렸어.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도보이즈 파이팅! 열심히 하자 파이팅해요. 잘 지켜봐주세요. 로유가 무슨 줄임말이게요? Love you. 안녕하세요. 로유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이티오를 사전 녹화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열심히 해서 찍었어요. 네. 정말 예쁜 세트장과 함께 저희의 넘치는 쇼케이스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방송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연습생 때부터 해왔던 안무와 노래인데요. 팬카페에 글 읽어보면 로이로 뭔가 좋다고 말씀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로이 할 때 저희도 보고 두 번째 얼굴도 보고 안무도 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선생님도 많이 해주세요. 아직 그거 밀린 거 아니에요? 카메라 나 너희가 먹어. 밀착형. 오, 잘생겼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yeah. 이상형 잘생겨서 나도 알아. You know that. 빠져들어 내게. Yeah, 첫 방 무사히 끝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이게 누구야? 나 겁이 안 나. 간다. 근데 거기는 그럼요. 거기야. 나 보고 싶었어? 불태웠습니다. 이 의상처럼 빨갛게 불태웠습니다. 지금 팬분들도 응원봉을 빨간색으로 맞춰서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더위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든 아시죠? 사랑합니다. 더비 사랑합니다. 제 눈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더비 사랑합니다. 네. 주민이 한 개가 있네. 비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비트맨.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흥끈했습니다! 네. 게다가 야외 무대여서 저희 더보이즈가 더 힘을 받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더비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또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저희 활동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Right here! 많이 스윙 돌려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ight here! 맞아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직 밴. 안녕하세요 더보이직 큐. 안녕하세요 더보이직 LA입니다. 네, 오늘 더보이직 마지막 방송인데요. 아, 어김없이 더보이직 멋있는 것 같아서 역시 실망시켜주지 않는군요. 아무튼 막방까지 정말 우리 메인댄서 큐 형이 정말 잘 이끌어줬는데 저희 멤버들 정말 열심히 파이팅해서 수고했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저희 그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좀 이따 보고 음악 준비 준비해서 봐요. 안녕. 드라이 리허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안녕. 라이프예요. 이번 활동이 저희가 여태까지 한 활동 중에서 가장 짧아서 뭔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은 저희 완전체 12명이 허리랑 같이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그리고 저희 12명 모두 다 안전히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번 라이트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이트요! 되게 뭔가 시원섭섭한데 이제 무대를 조만간 또 안 한다는 그런 소식에 슬프네요. 또 조만간 좋은 곡으로 찾아오는 걸로. 사로잡았던 분들이죠. 특유의 완벽 퍼포먼스와 빈틈없는 라이브 무대로 실력을 입증한 4인 4색 매력의 보이그룹. 안녕하세요. Best with the boys. K-POP 대세 더보이즈 준현입니다. Right here 바로 여기 더보이즈가 있는 곳이죠. 출구 없는 더보이즈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마더니 지금 연수를 리허설 하느라 이제 한번 이제 총 최종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긴장했어. 여기 잘하겠습니다. 수시에 깜짝 놀랐어요. 직접 응원해주러 오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뒤에서 또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완성에 가까워진 그런 허리 들을 수 있고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맞죠? 이번 활동 기간은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 새로운 무대들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또 이제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장전을 하고 연습하고 성장을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음주 막방 아까 멘트 따야 되는구나. 끝. 열심히 연습하는 영훈 씨. 어디론가 가는 영훈 씨.
카메라를 째려보는 활씨. 이런, 오늘은 활이 없군요. 현준씨, 활씨는 언제 오세요? 현준씨랑 같이. 네, 저희가 이제 인기가요에서 마지막 이제 라이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활이랑 같이 12명에서 활동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꽉 찬 느낌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우리 더비분들 덕분에 행복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멋진 선으로, 그래 더 멋진 더보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첫방이 좋아요, 막방이 좋아요. 첫방이 좋아요. 저는 막방이 좋아요. 왜 첫방이 좋아요? 첫 번째가 에너지가 넘치고 떨림이 있어요. 막방이 좋은 이유.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방이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멋있게 연주를 했을 때 오늘 뭔가 이렇게 아쉬워요. 좋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앨범도 빨리 준비해서 나올 거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더 멋있는 더보이즈로 컴백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긴 아쉽네요. 안녕.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더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10월이 이렇게 5주차를 했는데 끝이 났습니다. 안 끝날 것 같던 라이트웨어 활동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더비분들 못 볼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겠죠. 저희 더보이즈도 더비 여러분들을 뵙기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냥 다 열심히 해서 더비분들 찾아뵐게요.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둘, 셋! 넷츠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무대도 많이 서게 되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더비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가 기리어 활동을 8주 동안 했는데 이번 라이트를 5주 동안 맞았어요. 진짜 짧았네요. 그리고 이번 활동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하면서 너무 신나서 해가지고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진짜 저희 12명 모두 다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성장한 것 같아요. 또 조만간 또 멋진 곡으로 찾아와야죠. 네, 맞아요, 찾아와야죠. 저희가 금방 오잖아요. 네, 진짜 금방 올 테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